무슨 일일까요? 큰 애가 한자리에서 가만 있지 않고 펄쩍펄쩍 뛰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애가 겁먹은 눈으로 큰 애를 붙잡아도 큰 애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서 손가락을 케이지 사이에 넣었는데 큰 애가 배가 고픈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큰 애는 배가 많이 고픈지 케이지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우려고 한쪽 팔을 케이지 밖으로 내밀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큰 애는 고파서 작은 애한테도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와 함께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애의 얼굴색을 보세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작은 애가 큰 애 때문에 너무 못 먹어서 많이 마른 것 같습니다. 큰 애가 이미 큰 그릇에 담아 있었던 우유를 다 마신 것 같습니다. 큰 애가 그릇을 엎었는데도 남아 있지 않는 그릇에 우유를 먹고 싶었던 작은 애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핥았습니다.
큰 애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케이지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것이나 케이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큰애는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밥 좀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그분들이 주지 않아서 그런지 기다리다 지쳐서 그릇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에 입을 갖다 대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큰 애의 아우성 때문일까요? 이제는 하얀 우유를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둘이 먹으라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우유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은 애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애는 누나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먹고 싶어졌나 봅니다. 누나와 함께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나란히 먹는 모습을 보니 귀엽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애가 우유를 조금 먹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큰 애가 작은 애를 쳐다보며 왜 그만 먹어? 이리 와서 더 먹어야지. 배 안 고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작은 애가 입맛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잘 먹어야지 건강해지는데 작은 애가 잘 안 먹고 큰 애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큰 애는 작은 애가 걱정이 됐는지 자기 혼자 우유를 마시는 것이 미안했던 것인지 자리를 비켜줍니다. 작은 애는 누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우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네, 큰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작은 애에게 이렇게 잘 해주다가도 작은 애의 입에 묻어있는 우유를 닦아주기도 하고 또 작은 애와 함께 우유를 마시면서 작은 애의 얼굴을 보다가 작은 애의 입 주변에 묻은 우유를 닦아주다가 갑자기 작은 애를 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큰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애가 큰 애가 무서워 케이지 코너로 달려갑니다. 작은 애는 큰 애의 눈치를 살피며 우유 그릇 쪽에 가서 우유를 조금 먹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에 대하여 무언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애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애는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식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미 큰 애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하나의 케이지 안에 넣고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